똑같이 짜장면을 연 이틀째 드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1분 동안 계단 오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안에 몇 층까지 갈까요? 뛰어 올라가시면 한 5층까지 가실 것 같은데.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숨은 차야 돼요. 아,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어, 3층 넘었어요, 3층.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5층까지 됐구나. 진짜 1분 했다, 1분. 에이, 근데 떨어져봤자 1분인데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어, 궁금해. 어, 궁금한데. 아. 어, 궁금해. 어, 궁금한데. 아. 궁금한데. 야, 정말. 아니, 진짜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짧다면 짧잖아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보통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혈당이 한 150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혈당 스파이크가 오셨던 거예요. 이분은 확실한 식후 혈당 장애가 있으신 거죠.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1분 계단 오르기를 한 후에 혈당 변화입니다. 자,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 뭐야? 어? 우와. 우와. 어머, 와. 1분 했을 뿐인데. 우와. 148, 136. 우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엄청 차이 나는데요? 야. 30mm 떨어져요? 어머, 1분 했을 뿐인데. 아니 뭐 계단 1분 오른다고 솔직히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야, 이거 1분의 기적입니다. 저 정도면. 네, 1분 운동했다고 저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정말 저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실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식후 최고 혈당이 1시간째 148, 그리고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후 1시간의 혈당이 한 150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오. 저 개인적으로는 지구력은 별로 없고 순발력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 길게 할 시간도 없었는데 네. 1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희소식이 없는 거죠. 완전 순발력으로 1분 그냥 나는 그냥 가요. 고강도가 짧게 하고 끝나는 그럼, 게 낫지. 빡 해갖고. 시간도 없고 나 힘들었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분 만에? 네, 정답은 바로 허벅지 근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이제 단 걸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혈당 조절하는 데가 근육에서도 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집어넣는 것은 바로 근육에 있고 근육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버리면 아, 혈당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근육일수록 아무래도 더 당을 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큰 근육이 좋은데 또 계단 오르기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쓰는 근육이니까 훨씬 유리하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렇게 계단을 오르고 약간은 좀 힘이 든 운동을 하면 저렇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걷기 같은 거 쭉 해도 저렇게 혈당이 내려가는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근육에다 당을 집어넣는 행위, 즉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성을 같이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1분이었는데 그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그 근육 운동도 함께 하면서 맞아.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 이 시간쯤에 여러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있으시죠 집에? 맞아. 그거 버리러 갔다 오시면 됩니다. 맞아. 계단으로.